아니 개인이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빚이 삭제가 된다고요? 예.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최저 최대 사이로 받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이네요. 네. 아, 요즘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또 이제 대출이자 갚기도 좀 버겁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개인 회생 파산 이런 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진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요새. 많을 정도예요? 네. 본인이 그런 건 아니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전문가이고 블록체인 법학회 소속되어 있으신 변호사님이시고 실제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으신 이동우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네. 귀한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일단 쉽게 간단하게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현재 지름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 전부터 블록체인 법학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코인이나 블록체인 쪽 그리고 관련 법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개인 회생 파산 쪽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도 많이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저는 2017년도부터 이제 알게 돼서 예, 뭐 일부 채굴도 조금씩 해보고 또 공부를 하니까 이제 재밌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네.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도 다 가능한 거죠? 예, 합법적인 투자 자산은 다 회생채무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NFT도 되는 건가? NFT 뭐 다 되죠. 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예, NFT 된다고 합니다. 회생파산이 뭐예요? 회생파산이 뭐 그 빚을 아니, 그러니까 없애주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저희는 빚 삭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개인이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빚이 삭제가 된다고요? 예. 가능해요 이게?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의 취지는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낙오시키는 것보다는 한번 재기를 하게 구제해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투자를 빚내서 했다가도 예. 그거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공식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비트코인 주식 관련한 투자 손실액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실무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청산가치에 네. 반영 안 한다? 쉽게 말하면 탕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 탕감해준다. 예, 아. 예. 아, 그럼 저 손해본 게 있는데 그럼 이거 손해본 게 많 아, 많잖아요. 네, 네, 네. 아, 근데 내가 이걸 은행에서 빌려서 한 건 아니니까. 아, 이게 만약 은행에서 빌려서 했으면은 이게 탕감을 해준다. 네. 네. 아니 아무나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심사하는 것입니다. 네. 나름 이제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제가 변호사로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개인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이 있나요? 네, 파산은 쉽게 말하면 모든 채무를 탕감시키는 제도고요. 네. 회생은 일부 채무만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아, 일부는 갚아야 되고. 예. 그럼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의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파산인 경우에는 약 5년간 신용이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회생은 회생 절차가 종료된 즉시 바로 신용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이 회복되지 않는 말은 금융권 이용을 못 한다는 말일까요? 예,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 아, 예금도 못해요? 예금 뭐 예, 예금. 저축도 못해요? 카드도 못쓰고? 계좌 개설 자체가 안될 겁니다. 아, 예. 이게 함부로 이게 예. 나 한 100만원 손해봤어 파산하네 예. 이런 게 예. 아니라 예. 약간 신중을 기해야 되는 최후의 수단 같은 느낌이네요. 예.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이 이쪽 분야 전문가시니까 실제로 해본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회생과 파산을 실제로 해봤던 사례를 좀 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도 비트코인에 1억을 투자를 하셨다가 이제 작년 고점 기준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또 잡코인도 손을 대신 것 같고 네. 그래서 현재 그 남은 가치가 2천만 원 이하 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 대출 받아서 하신 거예요? 예, 대출 받아서. 자기 돈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데 이게 네. 이게 나는 내 돈이었고 아, 이게 네. 좀 다르네요. 네. 여기는 네. 여기는 본인 돈으로 네. 하셨는데 네. 이제 네. 근데 그 현재 수입이 약 200만 원 가량이니까 사실 1억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네. 네. 그래서 회생을 해서
약 50% 이상 탕감을 받으셨죠. 어떻게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1인 가구신데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약 130만 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는 변제를 할 수가 있겠죠. 아, 갓 200만 원 예. 벌고 있으면 예. 13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은 변제할 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3년간 변제를 하면 네. 법원에서는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 줍니다. 7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변제를 3년을 하면은 얼마인 거죠? 한 2,500만 원. 2,500만 원 정도. 예. 아, 1억이 빚이었는데. 예. 그러면은 그 3년간 2,500만 원 변제하고 예. 남아 있는 비트코인 그 각종 코인의 자금 2,000만 예. 원 이것도 예. 싸그리 은행에 주고 예. 예. 변제를 하고 예. 예. 4,500만 원. 4,500만 원. 1억을 빌렸는데 4,500만 원을 회생을 하면은 예.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끝이 난다. 예. 5,500만 원은 탕감을 해 주고 네. 채무가 0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러면 신용 거래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회생 개인 회생은 네. 신용정보원에서도 신용 연체자에게 부여하는 코드가 아닌 개인 회생 코드이기 때문에 즉시 신용이 회복이 됩니다. 네. 금융 거래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좋은데요, 이거? 네. 좋다고요? 이런 상황이 가장 이런 상황이 안 오는 게 좋은 겁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채무의 수단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빚을 내서 이제 투자해서 되게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엄청난 네. 희소식이잖아요. 이거를 이런. 아예 모르는 분들은 네.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또 네.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분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결국 돈, 비용이란 네. 말이에요. 네. 이걸 하는데 그렇죠. 얼마나 들고 네. 또 어떤 프로세스를 하고 크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고 네. 각 세부별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비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법원에 내시는 인지대 송달료 네. 그리고 예납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겠죠. 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돼요? 예, 법적으로 변호사님 모셔놓고 아니, 궁금해서 구독자 저는 입장에서 진짜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본인 소송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한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인지대부터 문제인데 네, 네, 인지대가 맞아요. 뭐고 이건 어떻게 내는 거예요? 예, 인지대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저희가 예전에 편지를 보낼 때 우표를 붙이잖아요. 네. 그럼 네. 우표를 우체국에서 사서 붙이죠. 네. 그럼 그 우표 값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법원에 내는 거예요. 법원에 내는 거예요. 예. 송달료는 우편 배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송달료는 인지대는 우표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보통은 약 9만 원 정도. 우표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9만 원. 에이, 한 시간 지금 가서 지금 먹고 살자 있는 사람. 저는 우표값이라 해서 한 천 예. 원이나 이렇게 되나는데 아, 얘기를 안 했으면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절차가 최소 6개월 이상 진행되는 절차다 보니 네. 법원에서는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송달, 배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아, 예.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예.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을 송달하는 데 드는 예. 비용. 예, 송달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우편 비용이라고. 네. 한 명당 10만 원 정도. 예, 채권자면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예.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명의사보다 좀 많이 드네요. 예, 그리고 채권자가 많으시면 많이 들고 채권자가 예. 많은 경우 보통은 채권자가 3, 4명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납금인데 예납금은 예. 무엇인가요? 예납금은 회생제도에는 없고 파산제도에만 있는 비용인데요. 파산관제인을 선임해서 파산관제인이 그 사건을 심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파산관제인이 뭐예요? 파산관제인이 뭐예요? 그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파산해서 추후에 모든 채무를 탕감해줘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법은 자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 변호사 중에서 파산관제인을 선임을 해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납금은 그 파산관제인한테 주는 비용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납금은 비용이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은 40만 원인데요. 네. 채무가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다뤘던 네. 사건 중에서도 좀 네. 가격이 셌던 것은 어느 정도?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예납금이 150만 원 정도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맡기면은 파산 관제인이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법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법원에서 고용한 예. 변호사. 예. 예. 아, 근데 그러면은 파산관제인이 너 파산 못해 하면 파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도와드려서 네. 파산 면책 과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파산관제인과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가 너무 엄격하면 네. 완화해달라고 할 것이고 네.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제공을 잘 하면 네. 보통은 원활하게 네,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이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소통 측면에서 예. 좀 더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예, 어려우실 아. 겁니다. 아, 그런 데서 또 이제 변호사님의 능력이 또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변호사 비용 있잖아요. 물론 이거를 다 셀프로 해도 되지만 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알 수 있을까요? 개인별로 채무액도 다 다르고 사실 직업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수임료를 정하기는 애매한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최저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사이로 받고 있습니다. 아, 뭐 벗어나지도 않고? 예, 네, 그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사이로. 예, 그럼 딱 봐서 뭐 이 사람이 소득이 많으면 300이고 소득이 적으면 150인가요? 어떻게? 기준이? 소득도 하나의 기준이지만 네. 이제 사건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소득이 낮더라도 네.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수임료를 조금 더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변호사님 맡았던 그 사건을 근거로 했을 때 1억 원에 네. 그 코인을 투자했던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은 사실상 총 지금 비용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네. 대략 300만 원이 안 넘어요. 예, 맞죠. 300만 원 이하입니다. 네, 근데 네. 지금 변제받은 금액이 50% 이상, 5,500만 원. 그럼 300만 원 내고 지금 5,500만 원 변제받은 거네요. 어떻게? 네. 때로는 이제 안타깝게 이제 스스로 좀 안 좋은 아이고야. 선택을 하시는 분도 아, 계셔서 사실 좀 많이 안타깝고 아, 그럼 또 제가 장례식장에 가기도 하고 아 실제로 진짜요? 예, 예. 아. 종종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이 개인 회생 파산을 선택하는 분들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걸 선택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 150에서 300이 되는 이 비용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많이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그런 좀 그러니까 어떤 유도리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돈이 한 푼도 없다. 진짜 이런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저희 지름길에서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서 8개월까지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힘드니까 이거를 네. 천천히 더 봐라. 네. 근데 6개월, 8개월 뒤에도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건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돈을 못 갚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채무가 예. 조정이 돼서 예.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또 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나눠서 받는 거니까 그 만약에 수임료를 못 내시면 사건 진행이 더 하기 힘들어지겠죠. 예. 비용 부담이 너무 크신 분들은 또 저희 지름길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판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해드립니다. 네. 진짜 이거 지름길이네, 지름길. 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저희가 무리한 수임료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네. 딱 저희가 일하는 대가 네. 그 정도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법무법인 지름길로 찾아와라. 네. 네. 사람 일단 상대고 봐야죠. 네. 또 더구나 뭐 저는 또 코인에도 관심이 많고 자산 투자에 개인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사건 이해도 좀 빠른 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랑 이제 코인 NFT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되더라고요. 야, 뭐 네. 투자하신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야, 변호사 이해 비용을 도저히 낼 수 없다 이런 분들은 또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것도 있다고. 현재 그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는 무료로 개인 파산 회생 사건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 조건이 네. 조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그러면 고용된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예, 고용된 변호사와 직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도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그게 둘이 또 대기가 어마어마하다 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무료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네, 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사실 구조공단에 상담을 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름길로 오셔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하지만 무료가 가능한 곳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 저기 하면은 자기가 직접 이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다 내가면서 본인 소송. 예. 네, 본인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굉장히 힘들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님께서 저희 채널 나오시면서 특별한 선물을 또 갖고 오셨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 파산, 예. 뭐 코인 관련 소송 이런 거에 대한 대면 무료 상담을 총 세 분께 무료 상담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원래 대면 상담이 보통 얼마 받고 하시나요? 보통 약 30만 원 정도. 아, 그렇죠. 원래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가면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 안 해줘요. 이제 맞아요. 그 사무장이 사무장이 이제 변호사님처럼 딱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호사님 상담으로 들어가려면 3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됩니다라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해본 적 있거든요. 이게 당해본 적 있어서. 근데 이걸 직접 변호사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네, 저는 직접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 원래 상담 비용은 약 30만 원가량이니까 사실 비싼 NFT 값이죠. 아, 그렇죠. 네. 네. 코인 관련 상담도 뭐 받으시고. 예. 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코인 관련 그 상담도 충분히 네. 해드릴 수가 있고 개인 회생 파산 상담도 예. 전문이시니까 예. 해드립니다. 가능하시고 예. 네. 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인버핏 채널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인 투자 관련해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뭐 내가 투자한 코인이 이제 가격이 내려가서 내가 현재 손실 중이다.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 투자를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좀 했는데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대출 이자는 지금 더 올라가고 그래서 생활이 참 어려우신 이제 분들이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 파산 회생 신청 건수가 연간 약 15만 건 정도로 오, 생각보다 많네요. 예, 상당히 많고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예, 남일도 아니고 어디 구석진 또는 그런 우울한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공식적으로 어떤 재무탐감을 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분들이 사실은 혜택도 빨리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이런 일이 안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돈을 네, 벌고 네. 누구나 다 하하고 네. 해피하게 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제일 네. 좋지만은 네. 네. 그래도 이런 최후의 선택이 하나의 선택지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런 거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네.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코인버핏과 이동우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